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그 과학 문화, 그러니까 과학을 교양으로 즐기는 게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 카오스 재단 1년, 반년쯤 하면서 과학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과학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뭐이 사회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과학의 이 강의를 즐겨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의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어쩌면, 그러니까 과학 교육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호기심, 과학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게 교육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은 거꾸로 호기심을 죽이는 거 아닌가, 창의성을 죽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리를 가르치기보다 답을 그냥 가르쳐주고 외우라 그러고,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하고 그러는 건데, 너무 이제 틀리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주요한 그 학과 목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즐겨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앞으로 정말로 유능한 과학자, 아주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나오려고 하면, 지금처럼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과학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과 과정도 그렇게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의 대조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학문이고, 인류의 이성을 믿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미신, 뭐 아니면 편견 이런 거를 벗어나서 정말 합리적인 해답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그리고 과학은 또한 이제 남과의 그 토론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국민들이 과학자처럼 과학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을 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과학에서 느끼는 이 과학 정신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객관성과 이성과, 그다음에 나도 틀릴 수 있다, 남도 그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는, 그러니까 합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그게 이제 필요해서 과학의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과학의 지식 자체는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 30년 전의 과학 지식하고 지금 엄청 다르기 때문에 지식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사람들의 이 객관성을 존중하는 것, 그다음에 증거를 인정하는 것, 내가 싫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학의 합리화가, 대중화가 잘돼 있는 나라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큰, 해결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커다란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때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받았던 책이, 저는 이제 물리학을 한 사람이니까, 물리학자의, 독일 물리학자 중에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를 이제 밝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그냥 과학자로서 인생을 쓴만,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쓴 것만이 아니고요. 물론 물리학과 뭐 생물학, 화학과의 관계 이런 것도 쓰셨지만, 자기가 이제 그분이 나치 시대 독일에 그러니까 남아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정치, 과학과 종교,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지식인으로서 과학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저한테 많은 감명을 줬고요.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일본의 수학자 중에 히로나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게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사실은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천재라고 알려진 사람은 아닌데,
그 미국가 교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드상을 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내가 학문한 걸 좋아하나 할 때 어떤 즐거움을 느끼나, 참조한 즐거움이 뭔가, 이런 거를 그 책에다가 아주 진솔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과학 자체에 대한 그 이 이제 그 과학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에 그런 과학적보다는 과학자로서의 삶, 그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감명 깊어서 그 앞으로 이건 꼭 과학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학문을 할 사람이면 한번은 그런 그 책 읽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